안녕하세요. 포티러브 테니스 펀즈입니다. 오늘은 한국 테니스계의 한 획을 그었던 한 선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폴트 양상국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더키컵 제1회 우승자입니다. 이더키요? 야, 이더키가 어디고 이더키가 처음 듣는데 테니스계 유명한 사람인가요? 레전드. 레전드 선배의 1호 1회 대회 우승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테니스계의 전설 이더키 선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더키 선수는 1953년 출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 테니스 선수인데요. 남원여중 1학년 때 체육교사 권유로 라켓을 잡았고 곧바로 서울로 테니스 유학, 중앙여중 고선수로 전국 주니어 코트를 석권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1972년 전 일본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여자 단, 복식을 모두 석권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어 같은 해 12월 대망의 호주 오픈에서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더키는 단식 1회전에서 호주 선수인 뱀 휘트크로스를 2대0으로 물리쳐 한국인 최초 그랜드슬램 대회 출전과 그랜드슬램 첫 승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테니스계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더키는 아시아 테니스 여제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복식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어 4년 후 1978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도 단복식 2관왕과 단체전 은메달을 따며 아시아 여자 테니스 넘버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이더키는 1979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최초의 프로 선수로 등록한 뒤 80년 4개 그랜드슬램 대회에 모두 출전하게 됩니다. 그녀는 1981년 US 오픈에 출전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더키는 1981년 US 오픈 여자 단식 본선 1회전 128강에서 수산 네오 호주 선수를 2대0으로 완파하고 기분 좋게 스타트합니다. 2회전 64강 상대인 메스커린 미국 선수에겐 첫 세트를 내준 뒤 2대1 역전승을 거뒀고 3회전 32강에서 프랑스 오픈 우승자 루지와 대결하게 됩니다. 우승자와 대결답게 경기는 어렵게 흘러가는데요. 루지치와는 한 세트씩 주고받은 뒤 마지막 듀스접전 끝에 2대1로 신승하며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당연히 현지 언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테니스 매거진은 이더키를 겁없는 아시아 다크호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4회전 16강 상대인 WTA 3위 하나 만들리코바에게 2대0으로 저 안타깝게 대회를 마무리했지만 메이저 16강 진출은 남자 프로 이형택이 ATP 메이저인 2000년 US 오픈 16강에 오를 때까지 19년간 대한민국 테니스 사상 유일한 고지였습니다. 이회 이더키의 WTA 랭킹은 34위까지 올랐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테니스의 레전드죠. 그녀는 1983년 14번째 그랜드슬램인 US 오픈을 끝으로 현역 은퇴했는데요. 은퇴 후에는 사업가로 변신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대한민국 유소년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 사재를 털어 매년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주니어 대회인 이더키배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테니스 발전에 앞장서는 그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포티러브 테니스 펀지 오늘은 한국 테니스계 전설 이더키 선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재미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